안녕하세요. 뉴맘입니다. 오늘은 저처럼 미국에 오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아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 기저귀 냄새가 나면 어떡하나 해서 오기 전부터 좀 쓰레기통을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에 관해서 미국에선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었는데 검색을 해봐도 뭐 쉽게 이렇게 뭐 얘기는 있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영상을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한국에서부터 준비해온 쓰레기통인데요. 이렇게 기저귀 냄새 없애는 뚜껑에 뚜껑 있는 쓰레기통 뭐 이런 것들까지 막 박스에 넣어가지고 고이고이 깨지지 않을까 하고 고이고이 모셔왔는데 정작 와서는 그렇게 뭐 사용을 하지 않고 심지어 박스에서 지금 눈을 꺼낸 것도 있거든요. 우선은 제가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는지 가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만납시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지시면 됩니다. 종이는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갑니다.